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육농장입니다. 오늘 영상 이쁜 아이들 또 많이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문하신 다육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사진 안 보여드리고요. 오늘 영상에 쭉 올려드릴게요. 보시고요. 자, 마음에 드시면 주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잘 보시면 이쁜 아이들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처음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는 핑크 마녀 철하고요. 핑크 마녀 철하. 자, 요런 사이즈 크기에 비해서 가격은 또 저렴하게 드립니다. 예전에 요런 아이들 가격이 많이 무거웠던 아이였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요 크기. 자, 쌩얼 이렇게 멋지게 자리한 아이 보여드리고요. 아주 소담스럽게 이렇게 수영이 아주 흐트러짐 없이 예쁜 사이즈입니다. 요거 28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멋진 수영에 자, 쌩얼 가진 요런 핑크 마녀 철아. 자, 6만원씩에 드립니다. 6만원. 자, 요거 아주 괜찮아요. 정말 멋지게 수영이 좋습니다. 자, 핑크 마녀 철아는 자, 6만원씩에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뒤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멋진 핑크 마녀 철아고요. 수량은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두 개씩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핑크 마녀 철아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레몬 로즈 철화였죠. 레몬 로즈 철화. 자, 요거 크기에 비해서 가격도 괜찮고 물도 아주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자, 화분이 꽉 차서 굉장히 크죠. 자, 15cm 나오고요. 자, 요거는 레몬 로즈 철화는 14,000원 드립니다. 14,000원 드릴 거예요. 자, 철화도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서 자, 이렇게 예쁜 철화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레몬로즈 철화는 14,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흑사금 대품이었죠. 요 아이들 주문하신 분몇분 계십니다. 요 흑사금 자 보여드리고요. 요 수량에 요 가격대 요 수량은 이제 많지가 않아요. 요번 분들 드리면 거의 마감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 요거는 크기는 보통 30, 한 4, 5cm 정도 폭 되는 아이들이고요. 자, 4만원에 드리는 흑사금입니다. 자, 흑사금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 아주 금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흑사금이고요. 자, 흑사금은 자, 4만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캐비어입니다. 캐비어. 자, 이거 제가 계속 요 아이들만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요거 환엽 캐비어는 이제 처음으로 지금 보여드립니다. 오늘. 자, 환엽 캐비어입니다. 요 아이들은 입장이 좀 크고 동글동글 넓은 아이들입니다. 자, 요 일반 그저 먼저 소개시켜 드렸던 캐비어는 16,000원씩에 드렸던 캐비어고요. 요거는 16,000원 드리는 캐비어입니다. 자, 수량도 요건 많지 않아요. 요 아이는. 자, 그리고 요건 환엽 캐비어죠. 자, 환엽 캐비어는 자, 2만원씩에 드릴 겁니다. 2만원. 자, 물도 아주 예쁘게 들었고요. 크기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크기는 18cm 이상 되는 그런 크기들이에요. 자, 환엽 캐비어. 아, 이쁜 아이들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엽 캐비어는 자, 2만원씩 드립니다. 2만원. 자, 이거는 뭐 어느 걸 하셔도요. 가격도 좋고요. 괜찮습니다. 멋지게 생긴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자, 캐비어는 2만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애플 캔디였죠. 애플 캔디 오늘 가격 한번 더 내려드립니다. 요거는 16,000원씩에 또 드렸던 아이지만 오늘 주말에 14,000원씩에 드리도록 할게요. 14,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 애플 캔디입니다. 목대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화분 흙속에 좀 깊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약간 뽑아 올려 심으면 자, 쭉 나와 가지고 멋진 수영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요 애플 캔디는 14,000원씩에 드릴 겁니다. 14,000원 드립니다. 자, 애플 캔디 14,000원 드렸고요. 자, 이거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몇년 전에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울리카테 카바나입니다. 울리카테 카바나. 자, 이것도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거를 물을 너무 많이 이제 굶겨서 진짜 오랫동안 아주 물을 안 줘서 그래가지고 말라가지고 이렇게 크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요 아이들은 물 한번 충분히 또 주시면 또 예쁘게 클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입장도 많이 못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꽃이 이제 피면 빨간 꽃이 아주 주렁주렁 매달려서 굉장히 이쁘게 핍니다. 그런데 꽃이 꽃대를 제거하고 나면 몸체 기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꽃대 떨어진 자리가 보이긴 하는데 특성이 그래요. 자, 울리가테카바나는 자, 16,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16,000원 드립니다. 자, 목대 멋있는 울리가테카바나. 자, 이 16,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돌기니스였죠? 돌기니스 수량이 많이 부족했어요, 이것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다못 챙겨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도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 돌기니스는 이제 입장에 이제 돌기가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자, 항상 이렇게 빨갛게 모습이 물이 들어있어요. 자, 요거는 11cm 이상 되는 그런 크기고요. 좋습니다. 돌기들 보세요, 이렇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이 가지고 있질 않으세요. 이런 거는 좀 귀한 품종으로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멋지게 크는 아이입니다. 자, 돌기니스. 자, 이거는 2만 원 드립니다. 돌기니스 2만 원 드릴게요. 자, 멋진 돌기니스는 2만 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이스 핑키 군생들. 자, 얼굴 많죠. 보통 뭐 얼굴 3두짜리만 해도요. 몇천 원씩 하죠. 자, 이거는 자, 2만 원씩에 드리는 자, 아이스 핑키 군생입니다. 자, 이것도 넓은 분에 좀 심어서 물 한번 충분히 주시면 탱글탱글해지면서 이쁘게 클 겁니다. 자, 이것도 속에 보시면 목대들 생기고 있습니다. 목대들이. 자, 아이스 핑키 2만 원 드리고요. 자, 얼굴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스 핑키는 자, 2만 원씩 드립니다. 아, 이거는 완전히 거북 포도 알갱이처럼 큰그 동글동글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문스톤입니다. 문스톤. 자, 이렇게 큰 아이들 아주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수영도 잡혔고요. 자, 멋진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오늘 6,000원씩에 드리면 가격 좋을 것 같아요. 6,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이 꽃이 이렇게 보면 저 이렇게 예쁘게 또 펴요. 자, 꽃이 예쁘게 피고요. 자, 이것도 문스톤. 자,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6,000원씩에 드립니다. 6,000원. 자, 6,000원씩에 드리는 문스톤이고요. 자, 요거 카페트라는 아이죠. 카페트. 자, 이것도 이제 입장에 아주 빨갛게 립스틱 칠한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립스틱. 자, 얼굴 이렇게 사이즈 크고 얼굴 많고요. 아주 멋진 아이들이거든요. 저 12,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자, 12,000원 드립니다. 12,000원에 드리는 카페트입니다. 자, 요거 사이즈가 한 2, 3cm 정도 폭 나오더라고요. 자, 이것도 예쁜 분에 심어서 한번 멋지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페트 12,000원 드리고요. 12,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레인드랍이죠. 이거 추가로 주문하신 분 많이 계시는데 수량을 못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레인드랍은, 자, 이거는 이제 그 커팅을 해서 이제 뿌리를 다시 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짝 뿌리가 말라서 뿌리가 좀 일부 나온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받으시면 물 충분히 주시면 뿌리 잘 내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심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레인드랍 요 아이들은 24,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24,000원 드립니다. 자, 레인드랍은 24,000원씩에 드렸고요. 자, 얼굴 보통 뭐 5개짜리, 6개짜리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크기는 뭐 17cm 정도 되겠고요. 자, 크기도 좋은 아이들입니다. 레인드랍 24,000원. 자, 그리고 이거 핑크 마녀 군생입니다. 핑크 마녀 3두 이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3두 이상으로요. 다른 거는 뭐 1두, 2두 그런데 제가 이거 3두짜리들만 3두 이상만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6,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핑크 마녀. 자, 핑크 마녀 군생 6,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아주 예쁘게 이렇게 아주 너무 예쁘죠. 핑크 마녀 군생은 6,000원씩에 드리고요. 자, 이번 백운무였죠. 백운무. 자, 요거 백운무 군생들 얼굴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굉장히 많고요. 자, 얼굴 꽃이 이렇게 예쁘게 잘 피어 있어요. 꽃도 한참 오래 가고요. 자, 요거 백운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것도요. 자, 6,000원씩에 드립니다. 6,000원. 자, 사이즈 보시면 되겠고요. 자, 6,000원에 드리는 자, 백운무 보여드립니다. 6,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쪽 한번 볼까요? 요거는 원종 라라예요. 원종 라라. 자, 이런 거 찾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이렇게 군생. 자, 원종 라라고요. 자, 이제 가면 시간이 가면 저희가 이제 자꾸 얼굴이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빨리 하시는 것이 얼굴 많은 거 가져가시는 방법이에요. 자, 원종 라라는 자 2만 원씩에 드릴 거고요. 요런 아이들 보통 뭐 2만 4천 원 이상 합니다. 자, 원종 라라는 자 2만 원에 드리고요. 제가 요거 이제 받으시면 또 심어 가지고요. 물 충분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물이 약간 부족해서 제가 일단 물을 한번 저어 놨어요. 그래서 받으시면 물 충분히 주시고요. 자, 원종 라라입니다. 크기도 제법 큰 사이즈고요. 16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2만 원 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렉서스 목대죠. 렉서스 이렇게 목대 수형이고요. 자, 오래된 아이기 때문에 이것도요. 자, 얼굴이 이렇게 잘 달궈졌습니다. 목대 있고요. 자, 이것도 이제 물이 이제 한몇 달을 굶겼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많이 부족해서 물을 한번 줬어요. 이제 물 줬기 때문에 금방 또 아주 튼실해질 겁니다. 자, 렉서스 요거는 자, 24,000원에 드립니다. 24,000원. 요 수량이 많지 않아요. 추가로 주문하신 분이 한 분이 뭐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오늘 먼저 빼드렸습니다. 빼드리고요. 이렇게 또 추가로 보여드립니다. 자, 렉서스 24,000원 드리고요. 자, 렉서스 얼굴 뭐 한두, 이두, 뭐 삼두만 해도 가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가격 기준은 되실 거예요. 자, 렉서스 24,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 홍동백금이죠. 홍동백금. 자, 이것도 아주 아담 사이즈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자, 얼굴 많고요. 제가 키가 커가지고 그런 아이들 계속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굉장히 아담하게 아주 예쁘게 큰 홍동백금입니다. 자, 홍동백금 4만원 드릴 거고요. 4만원. 자, 높이가 그렇게 많이 높질 않아요, 이거는요. 20cm 가까이 되겠지만은 그리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자, 얼굴 굉장히 많고요. 홍동백금은 4만원 드립니다. 자, 멋진 홍동백금 4만원 드리고요. 자, 요 옆에 선라이즈금이죠. 선라이즈금. 자, 선라이즈금도 수량이 부족해서 못 드렸고요. 자, 요것도 역시 4만원 드리는 선라이즈 금입니다. 목대 좋고요. 자, 얼굴 좋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에오니움들은요, 겨울철에 물을 많이 좀 먹어요. 그 여름에 이제 여름잠을 자기 때문에, 자, 요런 아이들은 겨울, 봄에, 여름 들어가기 전까지는 물을 좀 주시면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크는 아이들입니다. 에오니움 요 아이들. 자, 요거는 선라이즈금은 또 4만원 드릴게요. 4만원 드립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저쪽으로 한번 갈게요. 그리고 포크 엔젤금 추가로 또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주문량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다못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입고 후에 다시 보내드린다고 하신 분 여러분 계시니까요. 또 보시고 또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크 엔젤금은 3,000원씩에 드립니다. 3,000원. 자, 이렇게 이제 아주 자잘하게 얼굴이 많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목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오래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키우면서 또 가지에서 또 이렇게 새 얼굴이 나옵니다. 자, 포크 엔젤금은 자, 3,000원씩에 드립니다. 3,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털어서 보낼 때 자, 흙을 일부 조금 냉긴 상태에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심으시면 되겠고요. 자, 포크 엔젤금은 자, 3,000원씩에 드립니다. 3,000원 드립니다. 이번에는 알사탕, 다 마감이 돼서 다시 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요. 알사탕도 자, 16,000원씩에 드립니다. 16,000원 드리는 자, 알사탕 군생이고요. 자, 크기 굉장히 좋고요. 잘 달궈져서 굉장히 튼실한 아이들입니다. 자, 알사탕 16,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일본 모란이었습니다. 일본 모란이가 이제 목대로 된 타입들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이것도 목대는 밑에가 다 생긴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들 만 원씩에 드릴 겁니다. 요 아이들. 자, 일본 모란이는 만 원씩에 드립니다. 자, 사이즈 좋고요. 얼굴도 이렇게 예쁘게 아주 굉장히 예쁩니다. 자, 일본 모란이는 자, 만 원씩에 드릴 거예요. 만 원씩에 드리는 일본 모란입니다. 자, 그리고 댄섬 보여드렸죠. 댄섬도 자,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 지금 밑에 목대들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목대들. 자, 목대들도 있고요.
쭉 빼서 이제 분재 타입으로 해서 심어가지고 키우시면 멋진 그런 아이들이고요. 덴섬은 16,000원씩 해드립니다. 덴섬 16,000원 드릴게요. 자, 덴섬은 16,000원씩 해드리는 아이고요. 자, 요거 파이어필라가, 요거는 개당 2,000원씩 해드렸거든요. 개당 2,000원씩 드리고요. 자, 파이어필라 다시 수량도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또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어제 있던 그 판들은 다 마감되고, 요거 4개가 지금 남아 있어요. 4개 남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요거를 5개 그냥 만원씩 세트로 했었는데, 그냥 개당 2,000원씩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파이어필라입니다. 저 2,000원씩 드립니다. 2,000원. 자, 그리고 요 맥라이징이었죠. 요 맥라이징 6만원짜리들. 자, 5만원씩 해드리는 아이고요. 어제 주문하신 분, 몇분또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 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고, 그냥, 보내달라고 하시면 제가 알아서 챙겨드릴게요. 맥라이징, 환엽 맥라이징. 자, 5만원씩 해드리는 아이고요. 굉장히, 자, 환엽에다 크기 좋고요. 멋진 그 아이들입니다. 자, 요거 맥라이징 5만원씩에 저 드리는 아이입니다. 5만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영상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웨딩입니다. 웨딩. 자, 웨딩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또 계시고요. 자, 요거는 24,000원에 드리는 자, 웨딩입니다. 자, 요거 크기 굉장히 많이 컸네요. 이것도요. 자, 20cm 가까이 되고요. 자, 웨딩입니다. 24,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 웨딩 금인데요. 요거 저 관심 있으신 분 요거는 제가 그 별도로 요거 지금 밑에 이제 녹도 있고요. 다시 여기 나오면서 녹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 아이도 크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울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위에 이렇게 울금은 아니고요. 자, 금도 아주 예쁩니다. 이거 웨딩 금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